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브래드의 발소? 요즘 나보다 해핑이 더 인기가 많던데 나도 해핑 스타일로 변신해볼까 츄? 기대된다 츄. 빨리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캐치티니핑 마을에서 온 하츠핑입니다 츄. 여기가 그 유명한 브래드 이발사님이 계신 곳 맞나요? 그래요, 맞아요. 대기번호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어머, 밀크가 아닌 윙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츄? 손님, 지금도 충분히 귀여우신데 새로 머리하러 오셨나봐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친절하셔라. 감사합니다 츄. 제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요? 아무튼 이 천재 이발사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머리를 원하시나요? 말씀만 해보세요. 휘리릭 변신시켜드리죠. 저만 믿으세요. 잘 부탁드려요 츄.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길게 늘어진 머리를 싹둑싹둑 샤샤샤 으히히. 양쪽 긴 머리를 먼저 다듬어줍니다. 많이 무거우셨죠? 이 부분을 잘라드릴게요. 자, 먼저 커트가 끝났습니다. 많이 가벼워졌지요? 윌크, 창고에 가서 재료 좀 가져와. 사장님, 앞머리로 쓸 딸기를 가져왔어요. 어? 옆머리를 다 잘라내셨네요, 손님. 약간 대머리... 아닙니다, 손님. 하하하. 조용히 해, 윌크. 내 계획을 뭘로 보고 잠자코 기다려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자, 다음은 양쪽에 분홍 바게트 토끼기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샤샥, 샤샤샤샥, 샤샤샤샤샥. 모양을 잡아주면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어때요? 이제 머리 모양은 다 잡아줬어요. 자, 이제 머리 가운데 빨간 리본을 살포시 꽂아주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다 돼가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윌크, 이제 그걸 가지고 오게. 네, 사장님. 레고에서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전혀 다른 티니핑이 되셨네요. 신기해요, 사장님. 이제 이 왕관만 올리면 손님, 해핑머리 완성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자, 마무리 헤어 에센스까지 발라주면 슉슉슉 슉슉슉.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 천재 이발사의 실력이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들 수가 없겠죠? 좋고, 계산서 가져다 드려. 바게트, 초콜릿, 딸기, 커트 비용 에센스 등등 총 124만원입니다, 손님. 뭐라고요? 이발 비용이 이렇게 비싸다니. 머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츄. 어서 계산하십시오, 손님. 사실 저 가진 돈이 없어요, 츄. 하츠핑의 사랑의 하트 뿅뿅을 어떻게 안 될까요, 츄? 그건 좀 곤란한데요. 소문은 많이 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뭐 저런 손님이 다 있어? 어디다 소문을 낸다는 거야? 다음날, 여기가 하츠핑이 갔다던 그 이발소 맞아, 라나? 그래, 완전 해핑으로 완벽 변신했더라고.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해핑을 만드는 법을 궁금해하셔서 브래드 이발소로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